쟤도 풀어줘.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세요. 자, 이슈가 가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전자녀도 꺼야 돼요, 형님. 이번 시즌 전자녀? 네. 어, 껐어. 누구래? 어, 이런 트위치 바이럴은 너무 좋아. 아프리카에서 왜 못 알아본 거죠? 인재가 떠났군요. 원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다가 트위치로 가셨나 보다. 갑주라는 분이래요. 잘 봤고요. 범죄도시에서 제일 웃겼던 장면. 근데 이거 보면 안 되잖아. 스포니까. 넘어가. 헬기 동원된 맹견 물림사고. 와, 얘네들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얘네들 왜 키울까?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리고 이렇게 그 강영국 아저씨가 하는 거 있잖아, 유튜브 채널. 그거 보면은 이 대형견 견주들이 문제가 많더라. 일단은 뭐 입마개랑 목줄은 다들 하는데 그 키우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키우. 나 최근에 그거 봤었거든. 케인 코르소 맞나? 얘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가리가 막 이만해요. 사람 머리보다 더 커. 턱 힘도 진짜 세고. 얘네들 한번 물면 놔주지도 않잖아. 어, 카니 코르소 맞아 맞아. 태양군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핏불테리아든 맹견 두 마리 공격으로 모자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런 개를 왜 키우냐고. 이런 개를 키우려면은 진짜 마당이 있고 그런 데서 산책하기 굉장히 그런 데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개 키우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보면 꼭 사커킹충들 나온다고. 강아지? 개? 뭐 별거 있냐? 도사견? 다 필요 없어. 사커킹 한 방이면 끝나. 이러는데 사커킹 못 차. 얼마나 얘네들이 날랜데. 그리고 걔가 으르렁거리면서 사람 공격하려는 그 자세 취하잖아. 사커킹 날릴 생각 자체를 못 해요. 맞아. 다들 사커킹충들이 뭐. 그니까 미국은 그냥 바로 총 그냥 잡이 없더만. 된장 바르면 이겨 키우 키우. 핏불테리어 자체가 투견용으로 만들어진 종이래잖아. 수많은 견종 중에서 살상력이나 공격력이 최상위에 속한다고. 곰을 상대로 싸울 정도로 사나운 까닭에 영국에서는 판매와 개인 소유까지 금지된 종이라고. 영국에서는 핏불테리어를 못 키워? 와. 미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그 강아지가 핏불테리어라고.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맹견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입마개랑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다고. 대한항공은 도베르만, 핀셔, 로트와일러와 함께 반려동물로 탑승할 수 없는 견종으로 핏불테리어를 규정하고 있다. 아휴, 강아지 관리 좀 잘하지. 이거 그 어? 얼마나 트라우마겠어. 얘네들 힘 진짜 세요.
성견대잖아요? 그러면은 몸무게가 40kg가 넘어가는 그 정도 육박하는데 얘네들이 힘 주고 갑자기 그냥 팍 급발진해버리면은 웬만한 그 운동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끌려간대. 어우, 보기만 해도 난 무섭다 얘네들. 그 쟤네들은 물면은 팔자로 흔들어버리잖아. 정신없지. 전 다리 물리면 다리 잘릴 듯. 일본 최고의 샌녀 인스타 셀카라고요? 샌녀가 뭐야? 아, 생녀라고? 섹시한 여자? 아, 그 배운가 보다. 다음. 아휴, 그만 보자. 야쿠 좀 그만 보자.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 5천만 사용자. 비행기는 68년이 걸렸고 자동차는 62년, 신용카드는 28년, TV는 22년, 컴퓨터 14년. 그러니까 5천만이 본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잖아. 핸드폰도 12년, 인터넷 7년, 아이팟 다들 연단이야. 근데 포노브는 단 19일 만에 5천만 명을 모았대요. 그지, 못 참지. 근데 저는 요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요즘 왜 이렇게 야동을 안 보지?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성욕이 좀 많이 감퇴됐나? 나 요즘 왜 이렇게 야동을 안 보지? 오늘 방송 끝나고 야동 진짜 봐야겠다. 예, 오늘 방송 끝나고 야동 좀 볼게요, 진짜로. 아, 너무 요즘 안 보는 것 같아. 취미생활 즐기고 나니까는 귀찮아. 성욕이 안 생겨. 아, 우리 살초기가 또 100개를. 한발 빼요. 그래야겠다. 오늘 한발 빼야겠다. 진짜로. 잡죽 먹어서 아주 단단하시겠습니다. 다음. 오토바이 허세충이란. 오토바이의 허세충이 뭘까요? 홀리. 오, 뭐야? 수륙 양용이야 뭐야? 아, 산악 오토바이구나. 아이고, 이렇게 침수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디. 얘는 이제 할리네요, 할리. 아이고, 스로틀을 확 감았네 이 아저씨. 이거 오토바이 저기 실수, 그 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리터급 오토바이들은 기암이에요, 기암. 진짜 스로틀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아도 훅 나가는데, 어이구, 이 사람은 확 감았네, 아주 그냥. 가와사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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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뭐 이거야? 아, 그나마 장비했으니까 다행이지, 어이구. 아이고, 여자 라이더네. 와, ABS 야무지게 터지네. 야, 안 넘어지는 거 봐, 바이크. 미쳤다. 예, 그 ABS라는 그 전자 장비가 있는데 바퀴 접지력을 잃거나 그러면은 세워 이제 좀 그 바퀴 회전력 같은 거를 좀 맞춰 갖고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차에도 다 있어요. 요즘은 다 이 ABS 장 다 들어가 있죠. 예. 어이구, 이거 진짜 위험하게 넘어졌다, 이 아저씨는. 와, 씨.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있냐면 TCS래요. 어? TCS래요. TCS, 어, 그렇지. TCS.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면은 앞브레이크만 확 잡은 거야. 뒤에 안 그래도 짐이 있는데 이거 앞브레이크만 확 잡아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바이크가 앞으로 쏠리면서 예, 잭나이프라 그러죠. 본의 아니게 잭나이프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오, 아이고, 왜 이런디야? 진짜 미숙하다. 아우, 받고 도망가 버리네. 이거 이제 윌리죠, 윌리. 아이고, 윌리 하면서! 윌리도 각도가 있어요. 근데 되게 높은 각도까지 갔다가 땅으로 그냥 확 후려치면서 도끼찍기라 그러거든요. 도끼찍는 것처럼 확 찍어버리면서 바퀴가 접지력을 잃으면서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면서 운전자는 떨어지고, 예. 아이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바보짓이야. 이런 걸 왜 해? 이건 이제 앞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예, 스로틀을 감은 거예요. 근데 앞브레이크 살살 풀면 푸는데, 스로틀을 먼저 안 빼고 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지. 예. 아이고, 이거 윌리 하다가 뒷사람 그냥 도끼 찍게 하면서 접지력 잃으면서 바로 그냥 뒷사람 날아가네. 아이고. 스로틀은 이제 뭐 차로 따지면 악셀이죠, 악셀. 경찰 아저씨들. 바이크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야? 예, 퓰리처상이죠. 휠체어. 다음 볼게요. 일본 오사카에서 파는 가츠동. 가츠동이 이제 저기죠, 우동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는 돈가스. 나는 돈가스는 돈가스지, 그 돈가스를 우동에다가 얹어서 먹고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고, 나 이거 정말 좀 이해가 안 가. 돈가스면 돈가스, 그죠? 예, 덮밥이야? 우동이 아니라, 아, 가츠동이 이제 그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갖고. 아, 돈가스 덮밥, 나 이런 거 왜, 난 별로던데. 예. 와, 고기 싫어하네. 아, 전 그냥 차 돈가스나 먹지, 그, 돈가스 덮밥 이런 거는 정말 별로더라고요. 눅눅해지고 막 그 국물에 적셔갖고 먹고, 난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느끼하긴 하고. 디즈니에서 백설공주 그 애니메이션을 실화, 이제 그, 저, 실화래. 실사화 시켜가지고 나오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제일 그 실사화를 많이 시켜요, 디즈니에서. 그래갖고 이제 라이온 킹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뮬란이나. 근데 쫄딱 망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디즈니 얘네들이 자꾸 PC 요소를 넣는데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디즈니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백설공주 이 정도면 왔고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PC를 주입하기 시작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좀 뭔가 괴리감을 느껴지게 하는 인어공주 같은 경우 봐봐요. 인어공주. 어? 실사화. 아니 카페에서 검색이 나올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분이 이제 그 인어공주로 나오는 분인데 외국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아요. 원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인어공주라면은 백인 여자의 이 빨간 머리, 예? 그게 이제 맞는데, 지금 영화 지금 제작 중인데 봐봐요. 외국에서도 막 놀리잖아. 눈이랑 눈 사이가 멀고 코가 이렇다고. 예. 외국도 빠꾸가 없네요. 그래서 뭐 흑인으로 인어공주를 할 거였으면 아니 근데 나는 애초에 그냥 인어공주를 굳이 흑인으로 해야 돼? 미간사이 스페이스바 존나 쳤네 키우 어? 아니 인어공주를 굳이 흑인으로 해야 될까? 맞지? 포카운타스 같은 거 있잖아. 차라리 그런 거를 하면 되지. 굳이 왜 인어공주 안 어울리게 흑인을 왜 쓰는 거야? 인종차별이 아니야 그거는. 디즈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네들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그 PC를 주입한다니까. 정치적 올바름. 아 그리고 요즘 웃긴 게 또 미국 내에서 바비 인형 알잖아요. 그거 그 최근에 만드는 바비 인형들이 어떠냐면은 다리 하나 없는 바비 인형, 그래서 의족찬 바비 인형, 그리고 뭐 동성애 바비 인형, 그리고 유색인종 바비 인형, 그리고 백반증 바비 인형 이런 거 만든대요. 네. 이렇게. 그리고 휠체어 탄 바비 인형. 백반증 바비 인형. 편견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바비 인형이라고 합니다. 의족찬 바비 인형. 히잡 두른 바비 인형. 아무튼 뭐 이런 그 물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그죠? 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별별 바비 인형들이 많이 나오겠지 또.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그 뱃설공주 같은 경우는 실사화가 그렇게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유색인종이네. 보니까 약간 좀 그 남미? 남미 쪽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왕비 역은 원더우먼의 그 겔가돗. 예. 겔가돗이 또 저 이스라엘 출신이어가지고 군인이었죠, 또. 군대도 갔다 온 겔가돗.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역할은 좀 인상이 센 그런 배우가 해야 돼. 말라피센트의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죠? 이런 역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겔가돗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네요.
자존심도 없나 본인도 안 맞는 거 알면서 꾸역꾸역 짓네. 디즈니 점점 왜 이러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왕비님이요. 이에 질투한 백설공주는 연변에 거주 중인 일곱 남장이를 고용하기에 이르는데. 그래 저런 저런 괜찮네. 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불안하네요. 다음. 자꾸 꿀을 훔쳐먹으러 오는 곰. 터키의 이브라함 세데프는 다른 양봉가들처럼 꿀을 훔쳐먹는 곰 때문에 고민이 왔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이 새끼가 무조건 꿀을 쳐먹는다고 어느 날 기똥찬 아이디어를 생각이 냈는데 바로 곰을 꿀맛 테스터로 쓰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 손님들이 이거 보세요. 곰도 제일 값싼 체리꽃 꿀에 눈길도 안 주고 제일 비싼 안젤 꿀만 먹는 거 보이시죠? 꿀 아니라니까 봐보세요. 위치를 바꿔도 얘는 진짜 저 꿀만 제일 비싼 꿀만 쳐먹어요. 이게 품질이 보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곰 바이럴이네. 와, 곰 너무 크다. 와, 곰 울음소리 존나 무섭지 않아요? 으아! 이러잖아. 오, 그래, 이 소리. 오. 갖다 이렇게 훈련한 거야? 야. 새들도 좀 타고난 것 같아. 똑똑한 애들, 멍청한 애들. 처음 온 손님한테 커피 받은 PC방 알바. 손님이 이거 줬는데 뭐예요? 아니 봤잖아. 뚱뚱한데 남친 있으면 웃긴가요? 네, 저 뚱뚱해요. 평균 키에 90kg 가까이 나가요. 크리스마스에 명동 걷는데 지난 키스도 아니고 남친이 아이 귀여워라 라고 볼뽀뽀 한번 했는데 중고딩처럼 보인 남자애들이 쳐다보면서 킥킥대더군요. 웃깁니까 솔직히? 뚱뚱한데 남친 있는 거 웃기진 않는데요. 제발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비벼대고 뽀뽀는 자제합시다. 둘만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세요. 어? 웬일로 네이트판이 이런... 남친 있는 게 웃기진 않는데 길거리 뽀뽀는 좀 별로죠. 글만 봐도 웃기네요. 죄송해요. 남친 있어서 웃긴 게 아니라 뚱뚱해서 웃긴 거예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은근히 뚱녀 패티시 있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달라. 그러니까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랑 뚱뚱한 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랑 네,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뚱녀 패티시랑 이 뚱남들만 사귀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덩치 크고 곰 같은 네,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약간 좀 그 괴가 다른 것 같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마른 거보단 뚱뚱한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
그쵸? 마른 거보단 뚱뚱한 게 낫죠. 마른 걸 왜 싫어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남자로서 매력이 너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다음 채팅창 멸치충. 다음 멸치 어조비. 내 다음 멸치 어조비 피들스틱들. 보들보들하죠? 근데 팩트는 여자들은 차라리 뚱뚱한 남자를 골라요. 마른 남자보다는. 그게 팩트죠? 다음. 마르건 뚱뚱하건 탈모는 절대 안 고른다 코트야. 유명인들 닮은 꼴. 박미선 존나 똑같네. 아 진짜 진짜 똑같다. 위도우메이커 손담비. 짐 캐리 NBA 감독 리 칼라이어. 이특 닮은 그 AV 배우 이거. 네. 제이슨 모만 와 진짜 똑같다. NBA 선수래요. 스티븐 아담스 제이슨 모모아. 오. 제이슨 모모아 사모아족이죠? 그 NBA 브루클린 선수라고 뭐 라마커스 엘드리지. 존나 똑같네 박영규 아저씨랑. 아이 믿어! 나 네이마르 닮았다는 소리 존나 많이 듣는다. 좀 억울하게 닮으셨는데? 이국적으로 생기셨네. 이명박 17세. 이거 트와이스 계열에다 올리면은 바로 그 차단당하는 자리잖아. 트와이스 채영 카일 워커. 거기다 또 하나 또 있잖아. 뉴챔프. 채영 뉴챔프. 이거는 더락보다 더락 닮았어. 맞아 더락 느낌 좀 있어요. 예. 뭐해 시발아. 저는
카페에도 올라왔었지만은 저는 저기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남궁님. 예. 솔직히 있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예? 노래하는 것도 35살에 결혼해 재혼까지 하겠다 뭔 말이야. 저는 26입니다. 어머, 그쪽 분 뭐 만나지 않네요. 그쪽 분은 적죠. 그쪽 결혼 못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알아서 뭐 하게요? 그쪽 제 스타일 아닌데. 아니고요.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자신감이 너무 있으니까 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분은 자신감 많죠. 저는 35 먹고 결혼할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 이미 결혼했을걸요? 재혼도 있을걸요? 마음먹으면 재혼도 있을 거예요. 예.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마약백에 홈쇼핑 괜찮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야 너무 과학적인데 이런 걸 한다고? 네. 자,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지금 남자분이 일어날 생각을 못 해요. 왜? 아무 느낌이 안 난다니까. 그렇죠. 단장에 빠졌다는 거죠. 자, 지금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조금 더 파격적으로 요즘에 시청자분들 똑똑하세요. 이러면 대표님이 장난치시는 줄 아니까 양발 한번 다 올라가 볼까요? 아유, 그런 거는 껍데도 없어요. 네. 이거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봐보세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보시면은 마약 베개래. 전국민 조리 돌림 방송인가? 존나 웃기네. 아, 저 유튜브 채널이야? 재밌다. 박힌 세면대 뚫는 방법. 미꾸라지 한 마리 넣으면 쑥 내려가네. 오. 꿀팁이네. 아. 500칼로리의 충격적인 진실. 마요네즈 70g, 500칼로리. 샐러리 3.4kg를 먹어야 500칼로리가 된다고? 양념치킨 두 조각 500칼로리. 진짜? 오이 24개. 감튀 라지 사이즈 플러스 케첩 500칼로리. 멜론 2개 반 500칼로리. 크로아상 2개 500칼로리. 아몬드 90개 500칼로리. 까르보나라 1인분 한입 500칼로리. 사과 4개 500칼로리. 누텔라 2스푼 500칼로리. 파프리카 20개 반 500칼로리. 빅맥 1개 한입 500칼로리. 개소리야. 빅맥이면 씨바 뭐 한입 이게 무슨 뭐 2500 무슨 빅맥 하나에 3000칼로리 된. 야 이거 잘못된 자료 같은데? 개소리지. 에이 저 구라야 보니까. 아 한입을 뺀게. 아 빅맥 정확히 한 개에 588칼로리야. 아 그래?
그 한 입을 빼서 500칼로리라는 거지? 헐. 그랬구나. 김밥 한 줄에 500칼로리. 김밥도 은근히 칼로리 높네. 그래요? 근데 칼로리 계산하고 뭐 먹고 뭐 그러면은 인생 너무 재미없지? 씨발 한 번 사는 거 인생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인생 너무 재미없지. 다음. 뭐야 이거?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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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오빠, 이대호 아저씨 닮았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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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불패한 골짜기 그 자체네. 와 뭐야? 야구 빠따 같다 저 개인기. 와 존나 멋있다. 이야 이건 뭐야? 갑자기 저런 관련도 없는 저런 게 왜 올라왔지? 영부인의 품격. 아, 조 바이든이랑 만났어요? 어허. 어, 진짜 고우시네. 좀 이쁘게 진짜 이쁘긴 한 것 같아. 이게 좀 약간 고풍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여자 아이돌 졸업사진이야? 안 봐. 뭔 개인기야? 여자 아이돌의 그 개인기라고 하네요. 자기 주먹 입에다 넣는 건데. 이거는 본인에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뭔가 기괴한데? 아이돌 아니야?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보자. 사랑도 이별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상처라고 해봐야 뭐 짝사랑 아리 정도밖에 없었던 나의 모술 시절. 야 뭐하냐? 겜방이나 하자. 아 그래. 아 그래? 데이트 잘하고 다음에 보자. 어. 나도 연애라는 거 해보고 싶었다.
마침 미팅 기회가 찾아왔다. 어? 같이 놀자고? 난 무조건 콜이지. 친구 중 한 놈이 아는 여자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도 함께 나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놀자는 거였어. 야, 나 혼자 남자라 좀 뻘쭘한데 같이 좀 놀자. 어? 여자애도 있으니까 알아서 분위기 잘 맞추고 뭐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케이?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 덕에 주위 여자들이 항상 많았다. 사실 뭐 정식 미팅까지는 아니었지만 좋아서 막 설레발 쳤다. 아, 잘하면 나도 여자친구가 이번에 생기는 건가? 아, 오늘 나올 여자는 누굴까? 이뻤으면 좋겠다. 여럿이 함께이지만 여자랑 이렇게 만나 노는 건 또 처음이었다. 그래서 난 너무나도 설레었다. 아, 마땅히 입을 옷도 없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여자를 만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엄마, 왜? 저 미팅 나가는데 옷 사게 용돈 좀 주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 아유, 네가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드디어 여자들이 알아봐주는구나. 에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에이? 혼자 하는 쇼핑이었지만 즐거웠다. 옷 사는데 그렇게 신중했던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 아, 이게 좀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아, 좀 단정한 게 낫지 않을까. 그동안 머리 스타일에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헤어스프레이도 난 처음 샀다. 이제 헤어스프레이 사러 왔는데요. 아, 이게 초강력 하드, 바람 불어도 헤어스타일 안 망가집니다. 이거 쓰세요?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다. 스프레이가 처음이라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머리 감고 뿌리고 다시 또 머리 감고 뿌리고. 어디 나갈 때 외모를 그렇게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라 좀 쑥스러웠다. 아유, 우리 아들 잘생겼네. 집에 들어오지 마. 네. 약속 장소에서 친구랑 먼저 만나 여자들 기다렸는데 막 떨렸다. 야, 여자 이쁘냐? 야, 내가 언제 핫하치 만나는 거 봤냐? 따라오기나 해. 잠시 후 여자들이 왔는데 다 이뻤다. 안녕, 많이 기다렸어? 친구는 나랑 여자애들을 서로 소개시켜줬다. 아, 난 민우고 이쪽은 내 친구 철수. 네 친구들 좀 소개 좀 시켜줘. 동갑이니까 다들 말 놓자. 어때? 그래, 좋아.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카페에 갔는데 난 왕따였다. 대놓고 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우한테 관심이 모두 다 쏠려서 난 소외받는 느낌이 강했다. 아, 그래도 이런 거에 위축되면 안 되지. 그래, 대화하자, 대화. 영희는 뭐가 취미야? 아, 나 산책. 그나저나 민우는 뭐가 취미야? 아이씨발. 내가 먼저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정도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아, 진짜? 나 요즘 자전거 배우고 싶었는데, 민우야.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냥 당장 집에 가고 싶었다. 옷, 머리 스타일 등 이 자리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아까웠다. 난 도대체 뭘 기대한 거지? 혼자 설레발치고 기대했던 걸 후회했다. 혹시 이제 나도 드디어 근데 그것보단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핑계를 대고 먼저 가더라도, 아니 진짜 사정이 생겨서 먼저 가더라도. 아, 미안한데 나 먼저 가볼게. 엄마한테 지금 문자 와가지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고 가지? 소심하게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삐져서 먼저 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싫었다. 그게 사실이지만. 아, 저기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철수야, 잘 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뻔히 알면서도 여자애들이 계속 그랬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집에 가는 길에 민우한테 연락이 왔다. 아, 괜히 내가 미안하다. 아닌 척해도 이미 마음이 벌거벗겨진 것 같아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뭐라고 보내지? 아, 그래, 나 쿨하게. 응? 뭐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민우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냉정하게 내가 핫하치라는 현실을 그땐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러면 안 됐는데 집에 와서는 괜히 엄마한테 짜증만 냈다. 야, 너 왜 이렇게 벌써 와? 오늘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아, 몰라요. 그냥 놀다 온 거지 뭐 어때요. 아, 왜 그래요. 아, 저 방 들어갈 거예요. 내 행동이 대충 어땠을지 짐작한 엄마는 마음이 더 아프셨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는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건 안 나갔다. 근데 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못생겼는데 소심한 게 제일 문제야. 못생겼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도 비호감적인 자신감이 아니어야 돼. 못생겨도 자신감이 넘치지만
어? 못생겼지만 기본적인 자존감은 지키되 유쾌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채팅창에서 너 해봤자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 서로 갈라치기 하지 말자. 같은 처지에. 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못생겼는데 소심하기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여자 못 사겨. 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야 돼. 어? 대화를 어떻게든지. 다른 애들이 하는 그냥 그런 질문보다도 상대방들이 좀 이렇게 뭐 내 말에 웃을 수 있게 그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 타고나야 돼,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을 잘못했네. 이건 타고나야 돼. 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배우고 뭐 토크온 들어가갖고 배우고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찐은 그 특유의 그 찐 성향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막 활발한 척하고 막 걔 지랄발광을 해도 안 돼. 그 자신감이 안 붙어. 어. 아 너무 안타깝다. 나는 나였으면은 그래도 두 명 정도 꼬셨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에이. 하, 근데 뭐 이런 거 뭐 연애 코치, 데이트 코치 이런 거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타고나야 돼, 이거는. 진짜로. 너무 안타깝네.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해서 아예 그냥 여자를 포기할 거 아니면 못생겨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소심하면 안 돼요. 저 자리에서 자기한테 관심 안 가졌다 가버리면 더 찌질하고 더 만나기 싫은 음흉한 사람으로 봐요. 여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나였다면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도망간다고? 상 엎어버린다고? 욕받고 나간다고? 꼭 저런 애들이 잘생긴 친구 있더라. 아니지. 나는 이 새끼를 갈굴 거야. 그러면서 싹 이 새끼를 약간 갈굴 거야. 어떻게 갈구냐? 야, 왜 불렀냐? 이럴 거면 니네끼리 놀지 여기서 나 왜 불렀어? 그러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같이 놀면 되지. 네가 대안 낀 거자.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럴 거면 나 여기 왜 불렀냐고 하면서 나 오늘 니네 만난다고 어? 머리도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이러고 나왔는데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차라리 유쾌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정말 아니 안 돼도 내 기분이라도 좋잖아. 어, 난 그냥 갑분싸 제조기 갑분싸를 하더라도 나 그냥 갈게 집에 이 지랄 하는 것보다 개판 쳐놓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해. 아싸리. 예, 왜 저래?라고 하면서 뭘 왜 그래? 니네는 왜 그러는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아싸리 내 기분이 더러워. 니네도 다 같이 더러워져 봐라. 약간 그 김두한 아저씨가 똥 뿌리듯이 어? 난 똥을 확 뿌려버릴 것 같아. 근데 이게 웃길 수도 있어. 어 이게 웃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약간 유쾌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너무 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가 호철인데도. 형은 찐따는 아니고 그냥 사이코구나.
그 누구지 영철? 걔랑 존동이다. 실제면 내가 절대 못한, 아니 나 실제로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실제로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저 자리 소리 지를 거예요. 아이 씨발 하고 소리 지를 거야. 저 소개팅 좀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소리 지를게. 욕하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저 썰은. 근데 사실은 저는 저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귀엽다 그래요. 애초에 관심이 저한테 쏠려요. 아닐 것 같죠. 근데 여자들이 진짜 귀엽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좀 쑥스러운 표정 좀 지으면서 약간 이러잖아요. 그럼 더 좋아해요. 태훈아 제발 정상을 차려라. 네가 정상이었으면 진작에 바이크 동호회에서 여소 받았다. 실제로 보면 사람 취급 못 받잖아. 그건 지옥했지. 가엽다고 한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건 지옥 너겠지. 다음.